자, 5학년 2학기 사회예요.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 마지막 소단원이네요. 자, 이제 5학년이 끝나가요. 자, 보도록 하자. 조선의 문화예요. 조선의 문화랑 과학을 우리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기의 주변 나라와 어땠나 볼게요. 조선은 주변 나라들의 4대 교린 정책, 4대 교린의 외교 정책을 했어요. 외교 정책이 뭐냐? 다른 나라를 대하는 거예요. 4대가 뭐냐? 여기 있는 4대.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큰 나라를 섬겨요. 명나라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신하처럼 신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알았죠? 섬기는 거예요. 굴욕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지? 교린. 이웃나라랑 친하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이 명나라한테는 저렇게 섬기고, 일본과 여진하고는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조선이 명에 대해 4대 외교에는 힘이 강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달을 된 문화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4대 교린 정책이다라고 봤어요. 조선하고 명의 관계. 조선은 건국 초기에 명나라랑 대립했어요. 태종 이후에, 그죠? 3대 왕이죠, 태종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정기적으로 사신이 왕래해서 문화적으로도 교류를 하였대요. 조선은 명나라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조공을 보냈대요. 조공이 뭐예요? 돈 되는 거, 짭짤하는 거를 갖다 바치는 거죠. 작고 힘이 약한 나라가 크고 힘이 강한 나라에 때맞춰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물. 금붙이, 뭐 좋은 거, 비싼 거, 돈 되는 거, 그죠? 이런 걸 갖다 바치는 걸 조공이라고 그래요. 명으로부터 필요한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조선은 명나라의 모시, 화문석, 인삼. 모시 알죠? 모시 러닝, 그치? 속옷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죠? 시원한 거. 그 다음에 화문석, 그죠? 그 돗자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인삼. 선생님 오늘 인삼 심었죠? 심은 게 아니라 인삼 오늘 심을 거예요. 씨앗 한 200개 정도 구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자, 돈으로 하면 5만 원어치도 넘어요, 씨앗만. 화문석이에요. 강화도에 유명한 거예요. 왕골로 만드는 거예요. 갈대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 지역에 나오는 건. 왕골로 만들죠. 왕골로 짠 돗자리가 뭐예요? 화문석인데요. 왕골 하나하나에다가 그 갈대처럼 생긴 거에다가 이 왕골은 노란색으로 드리고 저거는 뭐 이러면 색깔 드린 화문석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죠? 색깔 드린 그 왕골을 이렇게 섞어서 하면 이런 무늬도 되겠죠, 그죠? 근데요, 광화도에 유명한 거예요, 화문석이. 왕골이라는 걸로 만들어요. 봤으니까 됐어요. 그 정도만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 명나라에 바치는 거 중에 유명한 게 뭐였다고? 이 그지 모시 화문석이 조공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인삼도 들어가고요. 명은 조선에 뭐를 줬어요? 비단을 줬어요. 도자기도 주고요. 서적도 주고요. 약재도 줬어요. 알겠죠? 비단 뭐 그런 거야. 약한 나라에서 그지 많이 싸들고 오니까 그죠? 만약에 어른이 뭐 받으면 조금은 줘야지. 그냥 다 받기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지? 고맙다, 옛다, 너도 이거 해라 하고 이준 거요. 응? 너도 이거 해, 이거 좋아, 먹어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유명한 거야. 비단 유명하고, 거기가 그 당시만 해도 좀 발달됐잖아요, 과학 같은 게, 그지? 그래서 이 서적에 과학기술 같은 게 많이 들어있겠지, 책에. 그지?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야. 도자기도 유명해, 중국 도자기. 조선하고 일본 볼게요. 조선은 초기에 일본하고 교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구가 바다를 건너 제 외구가 외놈들이 뭐 남해안 같은 데 와가지고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거나 집을 불태우는 등 많은 피해를 줬어요. 세종대왕 때 외구를 수탕하기 위해서 쓰시마 섬을 정벌했어요. 쓰시마 섬이 어딨어요? 이것은 제주도, 요것이 바로 쓰시마 섬이에요, 요거. 제주도보다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알겠지? 요거를 쓰시마 섬이에요. 그거를 쳤어요. 외구의 힘이 약해지자 조선은 일부 항구를 개방하고 무역을 허락했어요. 3개의 항구를 개방해줬어요. 왜 자꾸 뭐 이렇게 빼앗아 가니까요? 너네 여기 와서 장사해도 돼. 응? 단, 어디에서? 일부 항구. 이 항구에서만 해. 딴데 가면 안 돼. 여기에서만 해. 여기에서만 하고, 물건만 사면 가. 이거야, 알았지? 딴데 넘어가면 안 돼. 딴데 그지? 넘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안 되는 거지. 일부,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일부 항구만 개방했다라는 게, 딴데 가면은 그다 개방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 거를 허락했어요. 조선은 일본과 여진을 잘 달래요. 잘 달랜다. 필요할 때는 무력도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달래기도 하면서, 우리 이 여진하고도 이렇게 항구가 아니라, 그지? 일부 지역을 개방해서 무역을 하게 했어. 국경 지역에서. 여기 어디에서? 응? 요런 데에서. 알았지? 응?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를 썼어? 무력을 썼어요. 왜? 우리가 얘네는 이기거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정도는 알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근처에서 누구를 이기냐? 눈치는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요. 너네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너네들 때는 일본도 이기고 이 중국도 이기고 옆에 있는 러시아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지금은 제일 약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은 알겠니? 조선과 여진의 외교 관계 볼게요. 조선은 초기에 여진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여진은 부족한 식량, 생필품을 얻기 위해 자주 국경을 넘어와 뺏어갔어요. 여기가 농사 짓기가 좀 힘들어요. 응?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별로 없고 산이 많고 응? 물도 없어, 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식량하고 생필품, 얘네는 무슨 마을도 없고 막 시장도 별로 없으니까, 그지? 뺏어갔단 말이야. 세종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압록강 유역에 사군을,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해서, 그죠? 조선의 영토를, 우리 고려시대만 해도 이 국경이 아니었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여기보다 더 넓대요. 여기 다우. 조선 땅이었대요. 여기는 무슨 국가가 지배하던 때 곳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되기 전인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잘못해서 뺏겼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면서 여기를 다 잃었어요, 이 근처를. 응?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사군하고 육진이죠.
자, 보도록 하자. 우리 사군 육진년 강이 여기가 백두산이죠? 요 강의 이름이 뭐라고? 아시 랴오강은 이게 랴오강이고 이게 랴호강이고 이게 뭐라고? 그렇죠. 압록강이에요. 이응이라고 썼어요.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했다고? 아, 책에 지 사군이라고 써 있잖아. 사군. 여기 이 유역에다 이 근처에다가 뭐를 사군을. 그지? 두둔 크게 떠. 그 다음에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이쪽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강이 뭐라고? 아, 낙동강은 여기 있는 거고. 아, 두만강. 두만강. 여기에다 뭐를? 육진을. 원장님은 이렇게 외웠는데 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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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록강 두만강 으드 쉽지? 으드. 아, 저렇게 외워야 할 강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도. 알았지?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그 압록강 주변에는 사군을, 두만강 주비 유역에는 뭐를? 육진을. 이쪽에는 사군, 이쪽에는 육진. 쉽죠? 누구 때문에? 여진 때문에. 세종은 최윤덕 등을 시켜서 사군을, 김종서 등을 시켜서 육진을 개척했어요. 최윤덕. 이쪽은 사군 라인은 누구? 최윤덕. 아마 장군님 정도 되겠지, 그지? 누구? 여기는 김종서. 누가 시켰어? 세종대왕이. 아, 외워야 돼. 사군 육진, 응? 외워라. 조선의 문화 발전. 조선은 세종 때에 이르러 문화랑 과학이 크게 발전했어요. 세종의 관심과 또 누구?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크게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알았죠? 세종대왕하고 집현전 학자들 덕분에 문화와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어요. 집현전을 운영했어요. 세종이 집현전을 운영한 까닭은 젊은 학자들이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저 똑똑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 거겠지. 그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함께해요. 그래서 유교와 관련된 다양한 책도 만들었고요. 지도도 만들었어요. 금속활자도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집현전에서. 그죠? 그렇게 나온 거죠. 훈민정음. 반포. 1446년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그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뭐예요?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여기 써있네요. 훈민정음. 그죠? 그죠? 가르칠 훈자죠? 훈. 그죠? 훈. 민, 그죠? 훈, 민, 정, 발을 정자, 그죠? 이상하다. 음, 소리 음자 저거 어떻게 쓴 거더라? 설립에다가 나리, 설립에다가 나리. 이렇게 쓴 거야? 네. 이렇게 쓴 거라고? 네. 맞나? 아, 모르겠다. 훈민정음. 국보 70호예요. 세계 기록 유산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그죠? 백성을 가르칠 훈자죠. 바른 소리 음자예요. 그죠? 백성,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고요.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어요. 독창적인 문자예요. 알았죠? 과학적인 원리. 이 혀의 혀 모양, 입술 모양, 목구멍 모양,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되면 국어 시간에 다시 배울 겁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적을 문자가 없었어요. 한자를 썼어요. 알았죠? 한자, 이것이 누가 읽을 수 있어? 학교 선생님들은 읽을 수 있나?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못 읽지요, 나도 당연히. 이건 쉬워서 아는 거고요. 나도 몰라요. 이건 한자마다 뜻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자 하나랑 1밖에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시대마다 썼던 게 틀리고요. 뜻이 막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지역마다 틀린 거야. 중국에서도 이쪽 동네 틀리겠어. 뭐 우리나라에 경상도에서 뭐 이렇게 쓰고 뭐 저기서 뭐 그런데 중국은 더 넓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역마다도 틀린 거야. 그리고 시대마다도 틀린 거고 글자 모양도 틀려요. 또 어디에는 얘를 이렇게 쓰고 뭐 지 마음대로 막 쓰는 거야, 그지? 개판이었지 한마디로. 자,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이 뭐냐? 일반 백성도 쉽게 배우고 사용하려고. 사용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실용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를. 세종은 훈민정음을 시험 과목으로도 정했어요. 관리들도 배우도록 했어요. 물론 하급 관리였는데, 고급 관리는 한문을 시험 봤는데, 하급 관리, 특히 기술관들은 뭐예요? 한글을 기초 과목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 볼게요. 농업 관련 서적을 편찬했어요. 세종대왕은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백성에게 나눠줘서 농사법을 익히도록 했어요. 원장님이 식물을 많이 기르잖아요. 어? 인삼 언제 씨 뿌리는지 알아? 봄, 가을?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르죠. 그죠? 가을밖에 안 나요. 그리고 씨 심으면 나오나? 안 돼요. 물 줘야죠. 아니에요. 씨앗이 너무 딱딱해서요. 한 달 동안 물에 넣었다 뺐다 해야 돼요. 개갑을 해야 돼요. 다른 씨들도 다요? 아니요. 그러니까 농사 작물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언제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에다 모아는 거예요. 모아서 정리해줬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질 수 있겠죠? 실패 안 하고, 그죠? 농사직설에는 조선의 현실에 맞는 농사법이에요. 중국 책 갖고는 안 통하잖아. 이 지역마다 날씨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죠? 뭐라고? 현실에 맞는 농사법이 농사직설에는 들어가 있다. 알겠죠? 응? 그 다음에 혼천이란 간의가 있어요. 천체 관측기구예요. 혼천이란 간의. 여기 있네요. 혼천이가 있고요. 간의도 이거 비스꾸무리하게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되게 크거든. 우리 교실만 이걸로 서가지고 요 위치에다 대고 별자리를 잘 보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이 뭔지 어느 때인지 절기도 알아내고 별의 위치 뭐 이런 걸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혼천의 아까 봤죠. 간의는 저거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알았지? 뭐라고? 천체를 우주를 관측하는 별자리를 관측하는 기구예요. 앙부일구는 해시계예요. 알겠지요? 시각도 알 수 있고 시계도 알 수 있고요. 절기도 알 수 있어요. 24절기가 있죠. 뭐 어젠가 그젠가 소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설. 눈이 내리는 때예요. 뭐 입추, 가을로 들어선 때. 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격론은 물시계예요. 물시계예요. 요게 종두 처지고요. 그죠?
북두 징두 울리는 아주 아주 멋진 거예요. 측우기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강우량은 뭘까요? 비오는 양. 그죠? 비의 양이에요. 비의 양. 비. 강수량은 눈까지 하는데요. 이건 비의 양. 알겠지? 강우량. 그죠? 물론 걔도 있겠지. 여기 있죠? 측우기라고 써 있어요. 여기 한문이 비우자가 써 있죠? 비우자가. 그지? 비우자거든,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비우자가 써 있잖아요. 비우자. 측량할 때 측. 그래서 측우기. 기자는 어려워서 아는 적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농사 짓는데 활용을 하겠죠, 그죠? 맞죠? 작년에는 비가 이따만큼 왔어. 올해도 그럼 이따만큼 오겠지, 그지? 농사 짓는데 그러면 가뭄이면은 뭐한 9월 달 때면은 가물으니까 물 길어놨다가 밭에 물 주고 막 이래야 되겠지. 그런 거를 농사 짓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백성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겠어? 시각도 알게 되겠죠? 절기도 알고 계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데 우리 쓸 수가 있겠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알았죠? 옛날에는 시계도 없고 언젠지도 모르는데 대충 이제 따뜻하니까 이제 시풀어 볼까?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근데 정확할 때, 그지? 소설 때 인삼을 씨앗을 뿌려야 되는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알겠지요?